부동산 공부 시작 방법, 부동산 투자 잘하는 방법, 10가지 제가 총정리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저에게 많이 했던 질문들 10개로 축약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초보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내리면 어떻게 해요? 불경기인데 세금 많지 않나요? 많이 보유하면 지금 같은 규제 시기에 이제 부동산이 많아지면 관리가 힘들지 않나요? 저 되게 소심한데 말이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되게 속상하면서도 답답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것을 자꾸 안될 이유를 막 찾기 바쁜 거거든요. 이 중에 하나도 걸리면 나안 해야지 지금 이거잖아요. 질문 자체가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 도대체 오르는 아파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지만 이 질문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아, 이 사람은 행여나 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려는구나. 그 방법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완전 전 앞에서 어떤 부정적인 기운들이 다 사라진 질문이거든요. 완전 다 좋은 질문이죠. 자, 오르는 아파트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르는 아파트를 찾지 말고 오르는 지역을 찾아라.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 지역 내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아파트를 찾는 게 아니라 오르는 지역을 찾으셔야 돼요. 질문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샘플로 이제 몇 가지를 보면 책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아파트를 사라. 다 맞는 이야기 같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자, 경기도를 봐요. 과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는 인구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경기도 내 도시가 인구가 다 늘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계속 우상향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가격이 올랐다가 훅 내렸다가 또 엄청 올랐다가 또 지금 막 지역적으로 막 누구는 막 힘들고 누구는 또 버티고 있고 막 오르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통이 좋아지는 곳을 사라. 이런 것도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지제역, 지금 KTX역 막 생기고 되게 좋아졌는데 평택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죠. 마피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도 항상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때론 맞고 때론 틀린 것들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 명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르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느냐.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오르는 지역을 찾아야 돼요. 오르는 지역에서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녀석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조금 더 드릴 다운 시켜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지표로 단어를 바꾸면 입주 물량, 미분양, 시세 변화, 그들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의 오름세를 확인하는 거예요. 딱두 개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것만 해도 다른 것들 90% 하는 것보다 그90%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마 성공할 확률이 90% 이상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 나 스스로 만약에 하기가 힘들다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요즘 세상은 회원가입만 해도 그냥 클릭 한두 번 하면 이게 지금 다 나오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제가 지금 집사에 있는 거 한번 띄워볼게요. 보시고 중간중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미분양이다. 그럼 수요와 공급에 미분양에 가서 아까 뭐 평택은 뭐 내리고 있고 지금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미분양 가장 많은 곳도 안성 평택 아 이구나. 이곳을 딱 눌러보면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 있어. 요 빨간색이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이 늘었다가 쫙 감소하니까 그때부터 녹색깔 아파트 가격 시세가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잠깐 올라갔지만 또 다시 쭉 내려가니까 또 꾸준하게 쭉 올라가는구나. 또한 번씩 팡팡팡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꾸물꾸물 천천히 가는구나. 이제 그러다가 미분양이 싹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죠? 최저점이 되니까 가격이 최고가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미분양이 또 엄청 증가하니까 그때부터는 가격이 절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때부터는 미분양이 소화될 때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소화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미분야하고 상관관계를 지금 보여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급하고 미분야 상관관계도 사실은 클릭 한 번만에 닿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로 가서 지역이 아니라 아파트 단위까지도 지금 볼수 있어요. 아파트 검색으로 가서 아파트 정보로 가서 지금 경기도에 지금 평택에 예를 들어서 용이동이다. 용이동 신흥지구 오케이. 2017년식 너무 새거네. 2010년 유보라 오케이. 이런 녀석들 33평 클릭했을 때 과거 10년 전부터의 시세 변화가 다 나올 것이고 쭉 내려가서 뭐가 있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매매, 입주, 미분양.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딱 보면 탑이 나와 있죠. 2014년부터 15, 16, 17, 18, 19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입주가 말도 안 되게 많아지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상승하겠어요? 무조건 하락하는 거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뭐 교통 호재가 있든 뭐 삼성이 들어오든 다 필요 없고 공급이 많으면 무조건 하락한다. 근데 공급 많은데 미분양가 터지면 100% 하락한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100%가 아니라 200% 하락한다. 근데 지금 미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공급은 지금 폭발하고 있고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고 있고.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은 좀 틀리죠. 분양 물량은 지금 현재 분양을 한 거고요. 입주 물량은 그 분양한 게 2, 3년 뒤에 입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과거에 이제 입주를 한 결과물이고 앞으로 2, 3년 동안 입주 물량은 공급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정도만 보더라도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2, 3년 뒤에 공급 정보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안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리해서 평택 들어간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걸 보지 마시고요. 이 간단한 지표라도 남들보다 3배 정밀하게, 3배 더 디테일하게, 깊게, 더 이걸 좀 다채롭게, 그거를 연구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오를 수 있는 아파트, 덜 좋은 아파트, 사면 안 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